토니의 브이로그. 물 한 잔에 가. 찍어. 오늘 열심히 찍어 드릴 테니까 보리차 한 잔이면 돼요. 저기요. 헐. 옛날에 동혁이 자기 아빠한테 덤벼가지고 아빠가 쇠파에 부러져 바로 한다발로 확 때려가지고 걔 죽었어. 좀 무섭다. 아빠 나 무서워.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? 이번에 안 뛰어들까 아빠가? 아니 안돼. 에이씨. 오 예쁜데. 아니 니 빠뜨려 줄게. 아니 하지마. 그래서 바늘 빠뜨려. 나와봐. 그 반에 딱 빠꾸리 줄게. 그래, 아저씨 고기 잡았단다. 들어 좀 찍어봐라. 2점. 어? 왔다. 어째 여기가? 있다. 보리멜이다, 보리멜. 예? 그래서 이제 고기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고 찍어보자. 자. 와, 보자. 우와! 우와! 이야, 귀여운 것도 잡아놨다. 사이즈 괜찮네. 예, 볼락 사이즈. 와, 볼락이 저리 큽니까? 이게. 와, 저 볼락 아닌 것 같다. 숨 제대로 한번 줘봐라. 핫쏘 한번 줘봐라. 말 잡으세요. 이제 집에 가? 아니. 그럼? 어디죠? 아니, 보리차. 족발 먹었잖아. 보리차 안 사주면 안 찍을 거야. 족발 두 개나 샀잖아, 오늘. 알았다. 아, 그거 끝나니까 이리 좋다. 너무 가볍고. 좀 생각 안 나고. 바람이 불어오는 곳, 그곳으로 가네. 떠나요. 둘이요. 호수밤 바다. 한가위 모르지? 아빠 옛날에 한가인이 아빠 이상형이었다. 에이구! 아빠 이상형, 아빠 이상형은 불쌍해. 그래. 얘기 한 마디 해. 우리 아빠 이상형도. 꼼짝도 안 한다. 우리 아빠 이상형도. 아빠 원래 그렇게 해도 맞다. 아빠 이제부터 날 감독님이라고 불러. 감독님 같은 소리 하고. 그거 한 마리 잡아보면. 아니, 아빠! 아, 보이시나요? 와우. 어서 마이팅! 나빴다고! 아니, 나쁜 사람한테 나쁜 벌을 줘야 돼. 벌 해줬다가 니 하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나? 편집하고 나면 바로 이 남자 타기. 아빠, 근데 우리 요등대가 아니고 저기 등대로 가야 되는데? 요등대도 갔다, 저등대도 갔다 하는 게. 알았어. 광포체합이다 이게 바로. 네. 바로 이 남자 타기.